용인대학교의 박준홍 감독 만나뵙고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1월 통영에서 열렸던 1, 2학년 대학축구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이번 대회도 4강까지 올라가면서 우승을 노리고 있는데 4강에 올라온 소감 어떠신가요? 우선 선수들이 너무 열심히 해줘가지고 또 좋은 경기력으로 올라온 거에 대해서 선수들에게 칭찬하고 또 오늘 좋은 모습으로 또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2024년에 용인대의 축구의 키워드는 속도라고 강조를 하셨는데 이번 대회에서도 가장 강조하는 게 속도일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경기는 매 경기 선수들에게 강조하는 게 속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고 현재 저희가 이보다 더 빠른 속도를 하지 못하면 상위 리그에 가서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속도라는 키워드를 잘 소개해주는 선수로는 어떤 선수가 있을까요? 굳이 선수들을 누구라고 하지 못하고 전체가 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좋은 위치에 와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러한 속도라는 키워드를 잘 살리면서 좋은 공격력을 뽐내고 있는 용인대학교입니다. 자, 그리고 올해 통영에서 열린 1, 2학년 축구대회에서 토너먼트에서 만난 적이 있는 팀을 상대로 4강에 치르게 되는데 그때 좋은 승부차기를 통해서 승리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승부차기 연습을 따로 한 게 있을까요? 승부차기 연습은 따로 하지 않았고요. 사실 저희가 그때 16강에서 진짜 힘들게 올라가서 저희가 우승을 했는데요. 저 호원대 아주 끈끈한 팀이고 지금까지도 실점을 잘 하지 않는 팀이기 때문에 그 팀을 저희가 어떻게 공격적으로 공략할 것인가에 대해서 준비를 했지 승부차기로 따로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혹시 어떤 점에 대해서 특별히 중점적으로 준비를 했을까요? 저희는 우선 저희가 잘할 수 있는 플레이가 사이드 플레이이기 때문에 그 사이드 플레이에서 크로스에 의한 슈팅 그렇게 해서 저희가 상대를 제압할 수 있도록 항상 연습 때부터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거 잘 한다 그러면 또 오늘도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 경기에 임하는 각오와 포부 듣고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호원대라는 좋은 팀과 또 경기를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또 우리 선수들 지난번 대회에서 또 힘든 경기를 했던 만큼 더 많은 준비를 해서 좋은 경기를 하다 보면 상대도 마찬가지 저희도 마찬가지 분명 좋은 찬스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또 선수들에게 더 많은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